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스토리를 준비했는데 요즘 뭐 카카오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지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쇄신을 할수 있는지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인데 옛날에 99년에 이제 한게임이 설립이 됐고 김범수 의장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NHN 이해진 의장하고 이제 합쳐서 그 초기 멤버였던 그 초기 멤버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카카오는 상당히 모랄이 문제가 있다. 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저도 이제 그 점은 100% 공감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임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그룹 회사 주주의 장기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너무 본인의 단기 그 보너스 성과급에 집착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 그 김범수 의장의 옛날에 첫 직장 사수였던 김정호 경영지원 총괄이라고 이제 새로 영입이 됐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카카오가 망한다면 그 이유는 골프 때문일 것이다. 너무 많은 그 임직원들이 골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래서 그 골프 회원권의 75%를 반납하라고 그랬는데 마치 그두 달이 그 과정이 전쟁 수준의 갈등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범수 창업자 본인밖에 없습니다.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뭐 실제 뭐 여러 그 위원회 대법관을 그 전직 대법관을 이제 영입해서 뭐 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젊은 여성 CEO를 그 임명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해결을 못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그아그 문항을 보신 분은 없을 텐데 카카오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헌장이라고 있고 거기에 이제 3조의 주주의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주주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주주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지배주주라는 건 여기 24% 지분을 가진 김범수 창업자인데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한테 손해를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난 뭐한 1, 2년 사이에 카카오의 그 전개된 상황을 보면 약속을 우리 지배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못 지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10년 주가예요. 항상 이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는 장기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실제 2021년에 뭐그 당시에 뭐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버블이었습니다. 이제 카카오도 예외는 아니었고 17만 원 주가를 찍고 한동안 주가가 많이 폭락해서 80%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회복을 보이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 한70%한 하락한 수준이어서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를 우리가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시총도 비슷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지금은 디커플링이 돼서 카카오는 시총이 24조 원, 네이버는 36조 원, 퍼는 각각 93배, 35배인데 카카오가 성장성이 높아서 퍼가 높은 게 아니고 이익이 워낙 낮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최근에 보여서 퍼가 높게 보이는데 두 회사의 디커플링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주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 뭐 상당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 메타와 이제 구글과 비교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양사는 주가가 2021년 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만큼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과연 카카오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제가 카카오랑 메타를 먼저 놓고 비교를 하면
총자산 매출 순이익.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카카오는 총자산이 27조 원, 그러니까 27조 원의 총자원을 갖고 8조 원의 매출을 만드는데, 최소한 총자산의 한50% 되는 매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매출도 적은데 순이익률이 4%밖에 안 된다. 올해 순이익이 이제 3천억도 안 된다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메타는 현금도 많고 고정자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이퀵먼트 같은 거, 장비, 서버, 네트워킹 장비 같은 거 많이 해서 총자산이 280조 원인데 17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한60% 됩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률이 한30% 육박해요. 알파벳, 메타 다.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두 회사의 그 배수를 보면 메타가 카카오보다 총자산은 10배가 많은데 매출액은 22배, 순이익은 무려 170배. 그러니까 상당히 이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이것이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카카오가 본업에서 돈을 벌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 진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본업에서 돈을 벌고 나서 이제 가지를 쳐나가서 그 계열사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뭐 웬만하면 제 생각에는 해결이 이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방만한 경영이죠. 제가 좀더 설명을 하겠지만 무분별한 사업 진출, 뭐 관계사가 140개가 넘고 삼성보다도 많습니다. 관계사가 수익 관리가 그 컨트롤이 전혀 안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기업 문화인데 해결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제 카카오는 되게 기업 문화가 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고, 그 철학도 우리 정상적인 기업 자본주의에서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범수 의장이 전부터 얘기한 게, 나는 CEO 100명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근데 카카오는 상장사고 주주가 있는데 여기는 벤처 캐피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카오라는 회사는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한 전혀 개념이나 이해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뻥튀기 문화가 지금 이제 상당히 고착화돼 있고, 그 다른 이상한 그 기업 문화, 뭐 어떻게 보면 철학도 100대 0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내부 사정을 구성원과는 100% 공유하되 밖에다가는 절대로 0% 알리지 않는다. 근데 이건 되게 상장사로서 정보에 대한 그 아주 기본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회사의 주주가 주인인데 회사에 아주 보안이 필요한 거 아니면 주주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 게그 상장사의 원칙이고, 외부자와 내부자의 정보의 갭을 축소해야지 이제 좋은 회사이거든요. 애플 같은데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기업 문화가 이렇게 돼서 카카오의 주주를 위해서 임직원들이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가 많다는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죠. 그래서 2018년에 65개였던 게 2021년, 2년 전에 105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밝혀진 데이터를 보면 144개. 그래서 오히려 계열사를 정리한다 그랬는데 늘어나서 39개가 2년 반 만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카오 그 지주사에서 관계사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각자 도생하는, 위의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서, 제 생각에는 카카오가 그 진짜 살아나려면 이 본업과 상관없는 관계사 90% 이상을 다 정리해서 그 들어오는 자금을 카카오의 본업에 집중해서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그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의 경우는 구글의 실제 19만 명의 그 임직원이 일을 했는데, 이들은 여기서 유일한 상장사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구글 검색,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뭐 웨이모, 자율주행차나 이제 여러 사업이 있지만, 19만 명의 임직원이 유일하게 오로지 일하는 되는 알파벳 지주사의 주주만을 위해서 일해서 다른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의 일치가 100% 되는 거죠. 얼라인먼트가 있는데 카카오는 완전히 그것이 무너진
있는 상태여서 이런 것을 복원하기가 저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조직의 긴장감이 없어요. 제가 이제 IR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데 여기 그 3분기 실적은 발표는 했지만 뒤에 있는 표에 3분기 재무제표가 여기 공란으로 남아 있고 실적 발표한 지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그 최고 경영자, 그 그룹 창업자나 대표 임원들이 과연 일과 노는 것을 구분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김 위원장, 김종호 경영지원 총괄이라고 사태를 수습하라고 이제 모셔온 삼고초려를 김범수 창업자가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가 망한다면 골프 때문일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중요한 손님이 있으면 주말에 한두 번 골프는 칠수 있지만 18홀 라운딩을 한다는 것은 10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평일날 어떻게 이러한 그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뭐 많은 일부 임원들은 뭐 일주일에 3, 4회 라운딩을 한다는데 언제 일을 하는지. 실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데는 다른 예이지만 임원들 모아놓고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문화가 지금 너무 이 잘못돼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상당히 쉽지가 않다. 먹튀 논란도 되게 많았죠. 그래서 뭐 대표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회사를 대상으로 보너스를 더 달라고 지금 소송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임지연 대표라고 언론에 보면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에 먹튀 얘기가 있었죠. 상장하자마자 몇주 만에 주식을 다 팔아서 스톡옵션을 팔아서 400억 원의 그 역대급 먹튀라고 이제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한뭐몇년 전에 임원들은 수백억 원의 스톡 옵션을 받은 게 기본이고, 실제 가장 최근에 좀 프레쉬한 그런 기억이 남는 남궁훈 대표이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취임식 했어요. 주가가 15만 원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받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분도 퇴사할 때 스톡 옵션으로 거의 100억 원을 챙기는 이제 언론 보도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 그 너무 단기적인 나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과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한테 갈 몫을 경영진이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종업원들한테 갈 몫을 임직원들, 약간 고위 임원들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해결은 김범수 창업자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 회사에서 그 전임 대법관을 모셔와서 준법과 신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삼성도 비슷한 걸 만들었죠. 근데 저는 이것이 과연 이사회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공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러한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대외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건지 과연 그러면 이사회는 그동안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이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이번에 새로 우리 정신하 대표 라는 분을 이제 사령탑으로 앉힌다는데 결국 회사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든 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일반 주주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은 본인이 결자해지 이거를 해결을 못한다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외부의 그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을 찾는 게 경영권을 넘기는 게 회사를 살리는 왜냐하면 국민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